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박사랑입니다.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9월 착공될 전망입니다. 정보사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에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공원과 문화 기능을 담은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주민들은 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이른바 정보사 이전 계획이 확정된 건 지난 2002년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안양시로 정보사를 이전하는데 4년이 걸릴 것으로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국방부 간 이전 비용 지급 문제 등으로 지연되면서 올 연말에야 완전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확정 발표 후 무려 13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이전 완료와 맞물려 정보사 부지를 관통하는 터널은 9월 중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방배동 내방역 구간부터 시작되며 왕복 6차로에 총 연장 1280m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보사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는 공원과 문화 기능을 포함한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반포대로와 이어지는 세빛섬, 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한 효과 등을 고려하는 등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능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 입시 설명회 하면 넓은 강당에서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서초교육지원센터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희망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있는 강의실을 찾아가 궁금한 점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등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 한 대학의 강의실. 강사의 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열의가 느껴집니다.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 수험생과 학부모가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사정관이 있는 강의실을 찾아가 학교의 전형을 듣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합니다. 서초교육지원센터는 9월 예정인 수시 모의 면접, 12월 정시 대비 설명회 역시 대규모 행사를 지향하면서 수험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부모 욕구 등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주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일대 교통체증이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에서 판교 구간의 교통량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용인 서울고속도로로 분산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용인 서울고속도로 사이 연결로 신설 공사는 이르면 2018년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두 도로가 연결될 경우 양재나들목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기존보다 11분 단축된 18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재동 시민의 숲이 새롭게 단장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983년 완공된 시민의 숲을 재조성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에 대한 현상 설계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조경 분야의 기술이나 건설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4일까지 공모에 응모한 뒤 다음 달 17일까지 작품을 접수해야 합니다. 당선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의 계획과 설계 용역 우선 계약권이 주어지고 우수작 두 작품에는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숲의 가치를 살리면서 노후 공간을 정비하고 주요 공간별로 특색 있는 창의적인 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초구가 무분별한 냉방전력 소비를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구는 에어컨을 켠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적정 냉방 온도를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4회 이상은 300만 원이 누적 부과됩니다.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초구가 하천 오염 상태를 점검합니다. 구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과 환경 오염물질 무단 배출이 잦은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 오염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서초구청 푸른환경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구직과 창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서초구가 교육을 마련합니다. 7월 21일에는 올해 하반기 창업 경향과 유망 아이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의 강좌가 마련되고 24일에는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과 직업정보 탐색 등 취업 전략 강좌가 열립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일자리 경제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